고송의 한 농협입니다. 수매한 쌀을 보관하고 건조하는 이 농협의 미국 처리장에서 지난해 막대한 양의 쌀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쌀의 정확한 양은 현재 농협 측에서 파악 중인데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지금 해당 농협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했던 농협 직원도 쌀과 함께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해 9월 근무지를 옮긴 최모 씨는 지난달 말 이후 출근하지 않은 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경찰은 최 씨가 농협 몰래 쌀을 판매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알피씨 농민들 그 쌀값은 14억 얼마를 직원이 이자고 도망갔다 지금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해당 농협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대책 논의에 나섰고 경찰은 자취를 감춘 농협 직원 최 씨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